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이 3개월 연속 불어났습니다.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,060조 8천억 원으로 5월 말보다 3천억 원 증가했습니다. 은행권 가계대출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4개월 연속 뒷걸음치다가 4월 반등 후 5월부터 석 달째 증가세를 유지했습니다. 다만 증가폭은 5월보다 1천억 원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최근 은행들이 금리를 내리고 한도를 늘리는 등 대출 문턱을 낮추는 가운데 전세자금 대출 등 주택 관련 대출 수요가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. 다만 부동산, 주식 등 자산 시장 조정의 영향으로 신용대출 감소세는 이어졌습니다.